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리뷰맨 이호동입니다. 네, 오늘 옥스윙몰 리뷰 시간입니다. 이제 리뷰맨이 리뷰를 할 때 이제 함께 하게 될 텐데, 우리 리뷰맨이 등장을 했을 때 좀 약간 많은 분들이 웃었다 하는데 어떤 점이었어요? 로봇 같은 이미지만 참 멋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도 로봇인데? 그지, 국어책 읽고 있어.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자, 뭐 이건 앞으로 보면서 자연스러우실 것 같고요. 오늘은 어떤 제품을 들고 나왔어요? 네,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이루고 있는 FF2473 5번 아이언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왜 하필이면 5번 아이언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이 FF247은 6번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데 6번 아이언이 4번 아이언의 기능을 하다 보니까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5번 아이언이 들어옴으로써 5번 아이언이 유틸리티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성이 고정관념을 깨게 된 거죠. 그래요. 사실 FF247 클럽은 뭐 1, 2, 이제 3까지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고 있어요.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이거 비거리 아이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젊은 세대들이 나는 뭐 이 폼이 중요하고 멋이 중요하고 생긴 게 중요해 이런 거지만, 결정적으로 골프를 5년 이상 치게 되면 이 비거리가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주는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심지어 그래파이트 레귤러임에도 불구하고 이 클럽을 구입을 해서 치는데, 뭐 다른 그 친구분들이 너 캐디님 여기 7번 주세요 했는데 이분 나는 9번 주세요 뭐 이런 거야. 같은 거리에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기싸움에서도 이길 수가 있고, 또 이제 비거리에서도 이제 이길 수 있는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6번 아이언을 쳤더니 23도란 말이에요, 6번 아이언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뭐 한 5번 유틸, 4번 유틸 뭐 그 정도 성능은 되는데, 그 위에를 뜬금없이 갑자기 이제 유틸리티로 가야 돼. 그래서 유틸리티를 따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F247을 제작하는 온오프 측에서 5번 아이언까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럼 이게 3번 아이언까지 커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로프트를 21도를 뺐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 FF247 클럽을 우리 리뷰맨이 지금 소개를 해줬으니까, 이제 리뷰맨은 사실은 여러분께 알리기 위한 등장의 역할이 더 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자, FF247-3는요 여러분께 굉장히 많이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옥스윙몰에서도 베스트셀링 아이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옥스윙몰에 들어오시면 아직도 품절로 돼 있어요. 초도 물량이 2020년도 후반부에 한 100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그냥 싹 없어졌죠. 왜냐면 FF247-2를 쓰는 분들도 있고 FF247-3도 쓰는 분들이 있는데, 2를 쓰는 분들도 5번 아이언을 사면 되고 3를 쓰는 분들도 5번 아이언을 사면 됐기 때문에 이 양쪽으로 분산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이렇게까지 이게 판매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는데 하면서 계속 서둘러서 물건을 찍어내려고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예전과 같은 생산량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곧 입고가 돼서 이제 여러분께 돌아가게 되는데요. 얘가 도대체 뭐길래, 자, 제가 한번 도대체 이게 어떤 성능을 가지고 있는지 편하게 앉혀볼게요. 툭 때렸어요. 툭. 그랬더니 한 뭐 그렇죠, 5번 아이언이니까 로프트가 21도인데, 근데 21도를 얘기하면 그거 뭐 공 안 뜨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볼은요 띄우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띄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띄우려고 하면 공 뜨는 거 보세요. 이번에 제가 조금 덜 밀어쳤는데 그냥 툭 올려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야, 그거 7번 아이언, 5번 아이언하고 로프트 똑같이 만들어 놔가지고 볼도 안 뜨는 거, 지금 볼 뜨는 거 보세요. 쫙 올라가는 거 보세요. 또 지금도 제가 치는 것보다 좀 높은 패턴이지만 이렇게 위로 공 올라가는 거 봐요. 지금 이게 심지어 5번 아이언에 3번 아이언 그 로프트인데, 이건 5번 아이언이지만 패턴이 한 188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쭉 해서, 자, 아까 뭐 188, 이번에도 뭐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클럽인지에 대해서 맛을 봤어요. 그러면 5번 아이언은 부드럽게 때려서 그린에 공략해야 되는 수도 있지만, 진짜 공격적인 플레이를 통해서 길게 쳐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뭐 세게 치면 아무래도 실수는 하겠지만 세게 쳐볼게요. 자, 이번엔 약간 뒷땅인데 그래도 지금 210 정도 나왔고요. 이번엔 잘 맞았다. 오, 그러면 이건 좀 떠서 좀 덜 나갈 수는 있겠다.
210 정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반적으로 2020년도하고 비교해서 제가 10kg가 좀 빠졌거든요. 힘이 좀 줄어든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215 정도 플레이를 제가 그 라스베가스에서 플레이할 때 여러분께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언이 일단 멀리 가니까 제 가방에 일단 유틸리티가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우드 딱 하나 있어요. 드라이버 3번 우드, 그 다음 5번 아이언. 게임이 굉장히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6번 아이언 위에 유틸리티를 갖다가 두면 뭔가 어색함이 있는데 같은 라인으로서 가져갈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장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언으로 215에서 220, 저보다 힘 더 센 분들은 220, 230도 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 아이언을 쓰고 있는데 유틸리티를 쓰기는 좀 불편하다면 그냥 5번 아이언만 하나 추가하셔도 되고요. 진짜 권장하는 건 FF247-2를 가지고 계시거나 FF247-3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쓰시기 가장 좋은 클럽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런 클럽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이런 리뷰를 처음 봤다라는 분들은 제가 FF247에 대한 시리즈를 굉장히 많이 찍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골프클럽은요, FF247을 써본 사람과 안 써본 사람으로 나뉜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진짜 멀리 가요. 근데 심지어 컨트롤도 좋아요. 지금도 제가 좀 신경을 써서 쳤어요. 보세요. 223이 나오잖아요. 진짜 나와요. 근데 이제 말하면서 치다 보면 좀 약간 컨디션이 안 받쳐줄 때가 있는데 딱 한번 쳐야 되겠다 하면 이러한 퍼포먼스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FF247-3입니다. 이건 괴물입니다, 괴물. 곧 대한민국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나오는 옥스윙몰 링크에 들어가시면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전화번호,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번호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전화를 주셔도 여러분들이 소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여러분들께 더 신박한 아이템으로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로 출시된 제품들이 줄줄이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 굉장히 재밌는 리뷰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 그리고 아까 함께 했던 리뷰맨 이호동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